갑자기 많은 눈이 쏟아진 어제 저녁 퇴근길. 시내 버스가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하고 미끄러집니다. 뒤에 있던 버스와 마주오던 버스까지 뒤엉켜 서로 부딪히기 직전. 시민들이 모여와 밀고 승객들까지 내려 힘을 보태 가까스로 충돌 위기를 피합니다. 또 다른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차들이 연신 헛바퀴만 돌며 미끄러지고 다른 차량과 부딪힐까 주행을 포기한 운전자들이 속출합니다.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헛바퀴 계속 돌아가지고 잠깐 여기 옆에 시차가도 있어요. 아까 옴짝달싹 못하게 된 차들이 뒤엉킨 시내 도로 혼잡은 자정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 한복판에서 30분째 이러고 계신 거예요? 어제와 오늘 한라산 어리목에 4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해안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틀째 내린 눈에 제주 시내 정류장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붐볐고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어제 저녁 시내 도로에 제설 차량이 진입하지 못했다며 오늘 새벽에야 제설 차량 25대를 투입해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이게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요. 시내권은 제설 장비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제설 작업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 그때는 그 통행하는 차량에서 빠지거든요. 예. 앞조건이 계속 지속되니까 예. 그런 거겠죠. 예. 무더기 결항된 제주공항의 항공편은 오늘 정상 운항됐고 대형 여객선 운항도 오후부터 재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들어 산간을 제외한 제주지방에 내려진 대설특보가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산지에 최고 8cm, 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고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최남단 제주의 바닷가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검은색 현무암 바위들도 건물 지붕들도 온통 눈을 뒤집어 썼습니다. 도심 지역 주택가도 동화 속 겨울마을처럼 은빛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는 광활한 설원을 방불케 합니다. 제설차로 하루 종일 눈을 치워봤지만 돌풍까지 불면서 항공기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승객들은 대합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어제부터 거의 모든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승객 2만 5천여 명이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계속 기다리면서 시간 있는 거를 다 티켓을 다 했어요. 계속 시간별로. 근데 지금 전체가 다 결항됐어요. 한라산에 1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산간도로들은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한라산 고지대를 관통하는 5.16도로 입구입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입구에서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 도로까지 빙판길로 변하자 출근길 시민들은 승용차를 포기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치 앞을 보기 힘든 눈보라 속에 중무장을 하고 나섰지만 버스도 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차를 못 가지고 나올 줄 몰랐는데 오늘도 차를 못 가지고 나오고 버스도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잘 태워주지 않으셔가지고. 좀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던 해안 지역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서 수도 계량기가 얼어 터지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보드름이 30cm가 넘네. 해상의 풍랑 경보는 주의보로 바뀌어 대형 여객선만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에도 제주에 매우 많은 눈이 내리고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대설경보가 이틀째 내려진 한라산 삼각봉에는 3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한라산 주변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살살 운전해보지만 언덕길에선 속수무책. 서로 도와가며 간신히 길을 만들어갑니다. 차량이 출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요 가까운 데 세워다 놓고 주차를 해놓고 이제 어리목 그 대피소까지. 또 이틀 동안 30여 건의 눈길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이 구조되거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오후 기온이 오르면서 시내 도로에 쌓인 눈은 많이 녹았지만 휴일이 끝나고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은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화요일까지 비행기가 결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급하게 그 하루 머물 숙소랑 뭐 대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항공편 예약을 못해서 지금 계속 그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앞바다에도 풍랑경보가 내려지면서 목포와 진도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제주 지역 강풍은 오늘 밤부터 잦아들지만 폭설은 내일 오전까지 계속돼 항공과 배편은 내일 오후부터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뚫고 제주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 곧 남기류에 뒤뚱거리며 활주로에 아슬아슬하게 내려앉습니다. 조금 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며 항공기 이착륙도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오전에만 2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자 제주공항으로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항공사 수속 카운터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조금이라도 빠른 대체 항공편을 찾기 위해 기다리면서도 쉴 새 없이 항공편을 검색합니다. 항공편을 놓친 승객들과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이곳 제주공항은 지나다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후엔 남은 항공편마저 모두 결항되면서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혹시라도 대기표라든지 다른 편이 있을까 알아보러 왔는데 역시나 다 전 구간이 다 운항이 결항이 됐다고 해서 대기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제주발 항공기 좌석은 토요일까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주말까지 제주에 꼼짝없이 묵히게 된 승객들은 숙소를 다시 예약하느라 또 한 바탕 전쟁을 치뤄야 했습니다. 숙소도 더 잡아야 돼서 지금 그것도 약간 가격 문제도 그러고 돌아가는 것도 근데 날씨가 토요일까지 눈이 온다 그래서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폭설이 예보됐고 기상악화 상황도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 섬 전체가 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북극발 한파에 좀처럼 눈이 쌓이지 않는 마라도에도 눈이 내려 쌓인 겁니다. 이렇게 많이 쌓여본 적은 한 4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도에서 나오고 자란 사람으로서 좀 감회가 새롭고요. 최강 한파와 폭설에 연휴가 끝난 시민들의 출근길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출근 시간대 주요 노선 버스가 증차됐지만 꽉 들어찬 버스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니 앞에는 그냥 보냈네. 평소랑 똑같이 나왔는데 버스가 지금 한 20분 정도 늦게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지금 인원이 많아가지고 못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차체가 찌그러진 채 멈춰선 차량. 빙판길에 바퀴가 미끄러지며 길 옆 전봇대와 돌담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회사 건물과 주택 등에서는 수도 계량기가 얼어 깨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출근했는데 이게 오자마자 보니까 이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씻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이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농촌에서는 농작물 언피에도 속출했습니다. 출하를 앞둔 양배추는 영하의 추위에 딱딱하게 얼어버렸습니다. 이틀간 폭설이 내리면서 월동작물인 양배추도 이처럼 속까지 얼면서 동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로 해서 양배추나 브로콜리가 습에 의해 통터짐이나 병해가 예상됩니다. 기습 한파가 덮친 이틀 동안 제주에서 차량 고립과 눈길 미끄러짐 등 피해 신고 45건이 접수됐고 26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이번 한파와 폭설 피해를 조사해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하얗게 눈이 내린 제주공항. 시간당 2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활주로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눈을 치워도 금세 다시 내린 눈이 수북이 쌓입니다. 결국 오전 8시 20분 활주로 운영이 전면 중단됐고 항공기 9편이 착륙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폭설로 제주공항으로 가는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고 활주로에도 눈이 쌓이며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4시까지 8시간 가까이 활주로는 사실상 폐쇄됐고
28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무더기 결항에 공항은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어제 150여 편 결항으로 발이 묶인 승객들까지 몰리면서 항공사 수속 카운터마다 대기표를 구하려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제 결항이 됐고 그래서 급하게 오늘 아침 걸 잡아놨었는데 이것도 이제 결항이 돼가지고 지금 다음 비행기를 빨리 최대한 빨리 찾으려고 서 있고요.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은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바닥에 주저앉았고 크리스마스 연휴를 서울에서 보내려던 제주 도민들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서귀포는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갑자기 날씨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제 못 가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후 4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고 공항에 내려졌던 강풍과 급변풍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항공사들은 임시편을 투입해 발이 묶인 승객들을 실어나르고 있지만 연이은 무더기 결항에 만 명이 넘는 체류객들이 다 빠져나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앞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제주기점 4개 항로 가운데 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이틀째 전면 통제됐습니다. 도로에도 눈이 쌓이고 빙판길이 생기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버스가 도랑에 빠지는 등 교통사고와 고립 등 이틀 동안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3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아예 좀 운행하다가 저 옆에 도랑 있는 거 모르고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 일반적으로 쌓인 건 줄 알고 반대편에 저 큰 차 와가지고 살짝 비켜줬는데 바로 저 미끌려가지고 빠져버리더라고요. 폭설과 한파가 차츰 누그러지는 가운데 기상청은 주말부터 눈은 그치고 기온은 다음 주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제주공항. 흰눈으로 뒤덮인 계류장 항공기 사이로 제설차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폐쇄됐던 활주로는 겨우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강풍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거센 눈보라가 공항을 뒤덮으면서 항공기는 뜨고 내리지 못합니다. 운항이 중단되자 터미널에는 떠나지 못한 이용객들이 애를 태우며 기다립니다. 여행 스케줄이 다 꼬여서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차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서 반납하고 이제 뭐 특별기라도 뜨면 가려고 그러고 공항에 나왔어요. 제주공항에서 운항 예정이던 항공기는 450여 편. 강풍과 폭설에 대한항공이 오후 5시 반까지 모든 항공편을 사전 결항 조치하는 등 국내선과 국제선 400여 편이 무더기 결항돼 사실상 대부분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항공사들이 마련한 결항 승객 전용 카운터에는 종일 승객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항공사들은 항공편 결항 소식을 승객들에게 알리고 다른 날짜로 변경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항공기 결항이 이어지고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이 몰리면서 좌석표는 모레나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상 악화로 결항돼가지고 오늘도 결항되고 내일도 비행기 편이 없어서 모레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숙소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숙소도 지금 급하게 알아봐야 돼서 아이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풍랑특보로 목포와 녹동 등을 제외한 5개 항로의 여객선이 결항된 가운데 내일도 강풍과 눈이 예보돼 제주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편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